한절 여러분이 한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은 시편, 오늘 방금 읽은 본문 말씀 3편 중심으로, 저번 주에도 3편 말씀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시죠? 예, 예, 맞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인생의 대적, 제목이 인생의 대적인데, 두 번째 시간으로 제가 저번 주에 연결해서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잘 오셨어요. 그래서 저번 주에는 사단이 그러니까 우리의 대적이 누군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적이 알고 보니까 눈에 보이는, 아, 내가 옆 사람이 괜히 옆에 있는 사람, 내 이웃, 뭐 이렇게, 뭐 또는 내 친척, 뭐 내 가족, 그 사람들이 밉고 뭐 이럴 때 있잖아요. 그렇죠?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그것이 이 사람의 문제이고 환경의 문제이고 상황의 문제인 줄 알았는데, 결국은 어떤 문제였다는 것이죠? 우리 진짜 대적이 누구라는 거죠? 사람이 아니라, 그렇죠? 우리 눈에 보이는 저 사람이 미운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진짜 대적이 누구인가, 또 어떻게 대적을 해야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는데, 바로 우리의 진짜 대적은 사단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사단의 정체성에 대해서, 사단의 정체성이라기보다도 사단의 정체, 예, 너 정체가 도대체 뭐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알아봤고, 그럼 그렇다면 그 진짜 우리의 대적인 그 사단이, 우리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는 그 사단이 영적인 존재라는 것도 알게 되었고, 결코 우리의 힘으로는,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길 수 없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 사단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인간 아담과 하와로부터 끊임없이 우리 인생을 유혹하고 속여서 멸망으로 이끌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사단의 존재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은 그래서 연이어서 인생의 대적 두 번째 시간으로 죄와의 싸움, 이제 우리가 이 사단이 우리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구나, 이 사단이 우리를 이간,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간을 시키고 또 우리 사람끼리의 관계도 이간시키는 존재구나,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는데,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이 사단은 죄와 떨어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의 싸워야 돼요. 죄와. 그래서 죄와의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결국 이 싸움은 어떤 싸움이라는 것이죠?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먼저 왜 우리가 죄를 짓는가, 그럼 이 죄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는 것인데, 결국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또 사람과도 서로 다투게 되어지고, 죄의 유혹 때문인데, 그렇다면
왜 우리는 죄를 짓는가? 이거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내가 왜 죄 안 짓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그런 완벽한 사람은 없겠죠. 큰 죄든지 뭐 살인 이런 거 아니라고 해도 뭐 거짓말부터 해서 우리 안에는 그러한 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이 죄의 문제, 우리는 왜 죄를 짓는가?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혹시라도 살면서. 왜 내가 이렇게 잘 하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뭐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잘 살아보려고 이렇게 하는데 왜 내 마음대로 잘 안 되지? 그럴 때 있잖아요. 그렇죠. 뭐 쉬운 예로 뭐 좋은 계획을 하나 딱 우리가 연말 연초를 맞이하면서 어떤 계획을 세웠다고 했을 때 좋은 뜻이에요. 그렇죠? 좋은 뜻으로 어떤 계획을 신년 계획을 세웠을 때 우리가 그 마음이 잘 지켜갑니까? 안 될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학생들도 생활계획표를 이렇게 짜놓고, 그렇죠? 24시간 짜놓고 어때요? 잘 안 지켜지잖아요. 그렇죠? 아, 이번에는 올해는 내가 좀 어떻게 독서를 좀 많이 해야 되겠다.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왜 안 될까요? 왜 사람은 죄를 지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왜 죄를 지을까요? 어렵습니까? 질문이? 그냥 단순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예? 선악과를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그건 이제 정답이고요. 좀 이제 우리 각자의 편에서 한번 그냥 아주 단순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죄가 좋기 때문입니다. 죄가 좋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죄가 막 바퀴벌레처럼 징그러워, 예? 쥐새끼처럼 아주 더러워, 뱀처럼 아주 혐오스러워. 여러분, 뱀이 여러분 가까이 가면 여러분 뱀을 아 이뻐라 그러면서 뱀 가까이 갑니까? 아이고 걸으면 아살라라 그러고 도망가지 않겠어요? 예? 더러운 생쥐나 바퀴벌레 같은 게 가까이 오면 여자들 질색을 하잖아요. 그냥 아가씨 때는 그 바퀴벌레를 잘 못 잡아요. 근데 아줌마들 보면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냥 뭐 슬리퍼를 벗어 던져가지고 그냥 잡아버리는데 겁이 없어지나 봐요. 이렇게 아줌마가 되면은 이 죄라는 것이 만약에 이렇게 무섭고 그렇죠? 혐오스럽고 징그럽고 그러면 누구도 죄를 가까이 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그냥 간단한 예로 뭐 어떤 사람을 뭐 제가 뭐 이렇게 지적해서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알코올 이제 중독자 같은 경우에 왜 술을 가까이 할까요? 그 술이 만약에 먹을 때마다 엄청 써. 약 웬만한 약보다 더 써. 엄청 쓴가 술을 마실 때마다. 그럼 마실까요, 술을? 제 친구들 중에 술 좋아하는 애들 보면 달대요. 술이. 마시면 마실수록 달고 어떤 친구는 마시면 마실수록 정신이 멀쩡해져요. 예. 그런 친구가 있어요. 예.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죄의 유혹이라는 것이 만약에 이렇게 징그럽고 우리가 다가가기, 가까이 하기 어려운 상대라면 죄를 가까이 하지 않을 거라. 결국은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간단한 이유로 죄가 좋으니까. 죄가 좋으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보통. 예. 어떤 게 옳은 것인지, 어떤 것이 잘못된 것인지. 또 안다고 해도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왜? 분명한 기준이 없으니까. 어디 어떤 기준에 맞춰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 세상 사람들이 그냥 방송에서 좋다고 하면은 뭐 골프를 치고 간다. 그럼 너도 나도 다 골프를 치러 다녀요. 빚을 내서라도 치러 다녀요. 왜? 세상 사람들한테 안 뒤지려고. 캠핑을 가면 너도 나도 어떻게 해서든지 차를 빌려가지고
놀러 갑니다. 여러분, 집은 없어도 차는 있어요, 없어요? 요즘 세상이 그렇잖아요. 집은 없어도 내 집 마련은 못해도 빚을 내서라도 차는 있어요. 꿀리기 싫으니까 그냥 다른 사람들한테. 네? 기준이 없어요, 기준. 정확한. 그런데 분수에 맞게 살아야 되는데 내 분수가 없어. 그냥 남들이 하면 나도 하고 싶은 거야. 분수, 그 수준도 안 되면서. 네. 분별력이 없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어쨌든 이 두 가지 이유. 죄를 우리가 범하고 죄를 짓는 이유는 결국은 죄가 좋기 때문이에요. 너무 달콤하기 때문이에요, 죄가. 그리고 분별력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문제가, 이 죄가 말이에요. 우리 인생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는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자연적으로 우리는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이 결국 의도하는 게 뭐라고요?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이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고, 저번 주에 읽었는데, 요한복음 10장 10절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도둑은 사단을 얘기해. 사단. 그러니까 사단의 존재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망가뜨려가지고 가정을 깨트리고 서로 미워하게 만들고. 그 배후에는 누가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에요, 사단. 예. 내가 미워하는 그 대상이 문제가 아니고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었어요. 왜?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14절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러면서 뭐가 해결됐어요?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됐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우리가 죄의 문제, 이 죄의 담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예. 그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기 전에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양심에 꺼리낌이 없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나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꺼리낌이 없어요. 부끄러움이 없어요. 근데 뭔가 꺼림직한 것이 있으면 아무래도 하나님 앞에 나가기가 좀 부끄럽죠. 그렇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죄의 담을 허무셨어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둘이 하나가 된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는 얘기는 그 전에 어떤 상태였다는 거예요? 나누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둘로 나누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 우리 사이가 원수였어요. 죄 때문에. 네. 그래서 죄는 미워할지라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그러죠. 그렇죠.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죄가 문제죠. 죄 문제 해결되면 우리 안에 악한 근성이 사라지면 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예. 그 일을 예수님이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모셔드리면, 죄를 회개하고 모셔드리면 내 죄가 사함을 받고 내가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에요. 네, 그래서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죄는. 예. 여기 보시면 죄가 그림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이 죄가 헬라어로, 그리스어죠. 지금으로 그리스어로 하마르티아. 예. 마르티아는 관역이라는 뜻이고, 하는 벗어났다 이런 뜻이에요. 하, 부정사예요. 부정사. 하 마르티아 그러면 관역에서 벗어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죄가 무슨 의미냐? 관역에서 벗어난 거예요, 여러분. 어떤 관역? 하나님의 말씀. 기준에서 벗어난 건데 그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이 성경을 캐논이라고 하거든요. 영어로 캐논. 캐논이
캐논이 무슨 뜻이냐면은 자라는 뜻이에요. 자. 자. 우리가 그냥 줄을 그으면은 우리가 그냥 줄을 이렇게 한 줄을 이렇게 연필이나 볼펜으로 이렇게 그으면 그 줄이 반듯할까요? 안 반듯할까요? 최대한 정말 뭐잘 그리는 사람이라고 해도 만약에 자를 거기다 갖다 대면 그게 반듯할까요? 안 그럴까요? 반듯할 수가 없죠. 자만큼 반듯할 수는 없죠. 그래서 성경을 캐논이라고 그래요. 자. 기준이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기준.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기준입니다. 원칙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벗어나는 것들이 뭐라고요? 죄라는 거죠, 죄. 그래서 바로 이 사단이 이 죄의 유혹으로 우리 인생을 하나님과 어때요? 갈라놓는 거예요. 단절시키는 거예요. 예. 바로 이 죄를 이용해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결국은 멸망길로 이끌어간다는 것이죠. 이와는 반대로 죄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과 연합된 상태를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멘. 그래서 우리는 자주 나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을 해봐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가? 이게 점검을 한번 해봐야 돼요. 그랬을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고, 기도하는 생활이 너무 좋고, 정말 사람들한테 이렇게 섬기고 하는 것이 기쁘고, 우리 간사님 요즘 충만하신데, 예? 그러면은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과 어떤 거예요? 거리가 가까운 거예요. 그렇지 않다. 내가 하나님이 좀 부담스럽다. 기도도 싫고, 말씀도 싫다. 그럼 어떤 거예요? 내 영적 상태가? 좀 하나님과 거리가 좀 멀어져 있는 거예요. 좀 이렇게 우리가 점검을 좀 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결국 알고 보면은 바로 이 죄라는 거는 마귀와 떨어질 수 없어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에 있는 것이에요. 이 죄를 낚시에 이제 비유를 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낚시꾼이 낚시를 이제 하면 그 찌에다가 뭐를 걸어놓죠? 낚싯바. 그렇죠. 미끼를 걸어놓잖아요. 그렇죠. 미끼를 걸어놓으면은 물고기 이렇게 지나가다가 미끼를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요? 물죠. 미끼를 발견하고 꿈틀거리는 지렁이를 보고 미끼를 물어요. 왜 그럴까요? 낚싯줄이 보이지 않아요. 투명해서 이 물고기 노래는 보이질 않아요. 뭐이 지렁이만 보이는 거야. 먹잇감만 보이는 거예요. 예. 그럼 이 물고기는 낚시꾼의 존재를 알아요, 몰라요? 자기를 낚으려고 지금 낚시, 이 미끼를 던졌구나,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는 거예요. 언제 알아요? 잡혔을 때. 잡혔을 때 매운탕에 들어가면서, 매운탕 찌개에 이제 들어가면서, 아, 불사, 내가 속았구나. 이미 때는 이제 늦은 거죠. 그렇죠? 바로 사단은 이렇게 죄라는 이 미끼를 던져놓는 거예요, 우리한테. 예. 때로는 술로, 마약으로, 음란으로, 뭐 미움으로, 다툼으로, 전쟁으로, 시기로, 뭐 여러 가지 그 미끼를 던져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사단은 우리의 약점을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 우리는 사단의 상대가 안 돼요. 예, 사단을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죄를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면 자연적으로 사단을 떠나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고 있으면 어둠이 가까이 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단을 상대하는 건참 힘들어요. 예. 사단이 이처럼 이 죄를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해서 시도 때도 없이 미혹을 합니다, 여러분. 예. 이것이 사단의 존재 목적이고 또 사단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사단의 역할이죠. 그래서 이 사단의 이 역할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 1서 3장 8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죄는 이 사단과 마귀가 떨어뜨릴 수가 없어요. 하나예요, 하나. 예. 그러니까 죄가 있는 것은 곧 뭐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다. 그러면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건가요? 반대로 마귀에게 속해 있는 거, 이미 낚싯밥에 걸린 거예요, 이미. 예. 그래서 우리는 죄를 떠나야 합니다. 아멘. 예. 사단의 별명이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사단의 별명이 이렇게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아비 밤에 선하시니 너희 아비의 욕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사단의 별명을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 그래요? 거짓의 아비. 사람들을 속이는데 예수님을 이제 배척하는 세력들이 있었어요.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 배후에 사단이 있는데 그 사단은 거짓말장이다. 속이는 자들이다. 너희들이 나를 대적하는 이유가 너희가 나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사단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책망하시는 거죠. 그럼 뭘 해야 돼요? 돌이켜야 되는 거죠.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들은 돌이키고 회개하지 않고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못 박아 죽였어요. 예. 근데 그 가운데는 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있습니까? 우리도 있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리에 우리도 있는 거예요. 예. 왜? 내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까? 예. 그래서 사단의 별명이 뭐라고요? 거짓의 아비. 예. 속이는 자. 그래서 사단은 거짓말의 명수예요. 속임수의 명수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이게 텔레비전을 봤는데, 뉴스를 봤는데, 다단계, 아직도 그런 다단계가 많더라고요. 다단계에 속는 사람이 아직도 참 유치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거기에 여전히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아. 그래가지고 최근에도 그 다단계에 이렇게 넘어가는 사람들 뉴스가 나왔는데 그냥 요즘은 그 보이스피싱 있잖아요. 그런 것도 예전처럼 조선족 말투로 안 해요. 응? 그냥 조선족 말투를 흉내 내려고 그랬는데 당황하셨어요. 뭐 그렇게. 그럼 다 걸리잖아요. 예전에는 이제 몰랐으니까 보이스피싱이 이제 많지 않을 때나 당했는데 이제는 웬만하면 속지 않아요. 노인들도. 네. 근데 요즘은 어떻게 하냐면 진짜 검사 같은 목소리로, 네. 정치인 같은 경찰 같이. 할아버지 지금 당신 아들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정말 전문가 수준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같아도 뭐 속겠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유혹을 하더라고요. 백발백중 다 넘어가죠. 예, 전문 지식을 가지고. 또 뭐 그 다단계도 마찬가지고 현란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냥 쉬지 않고. 이렇게 하면 당신 순식간에 막 뭐 천만 백만 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 그 말이 어떻게 믿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냥 한 달 안에 막 천만 원 벌 수 있습니다. 그냥 당신 그냥 5년 안에 뭐 갑자기 막 그냥 억대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뭐 그런 말을 그걸 믿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현란하게 얘기를 하니까. 사단도 마찬가지예요. 현란합니다. 예.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그렇게 유혹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거짓을 멀리해야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거짓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거슬러 반역하고 불순종한 행위는 모두 거짓에 속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반대편에 있는 모든 것은 거짓입니다. 진리, 즉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모든 것이 죄의 근본이라는 것이죠. 죄의 뿌리라는 것이죠. 악은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모든 악은. 그래서 성경은 이 악을 멀리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받으라. 마찬가지로 죄는 어떤 모양이라도 그냥 가까이 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냥 가까이 하지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죄가 막
정말 혐오스럽고 징그럽고 막 무섭고 더럽고 막 그러면 가까이 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죄의 모양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를 유혹시키기 너무 딱 좋다는 거예요. 예. 그냥 다단계에 그냥 빠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보이시피 승에 그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 바보가 아니에요. 정말 똑똑한 사람들도 다 당해요. 너무 현란하게 속이니까. 그래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과는 거리가 멀어진 것이고 오히려 죄에 가까이 다가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은 이 틈을 놓치지 않고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어가죠.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죄와 사단은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예. 우리가 죄를 덥석 무는 순간 사단은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그런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세상에 정말 유명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뭐 가수라든지 연예인이라든지 뭐 특히 요즘 젊은 사람들 연예인 많이 하고 싶어 하는데 돈을 그렇게 쉽게 또 벌고 오디션 같은 거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몇 사람들을 이렇게 보니까 이게 참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예, 유명한 사람들, 일찍 죽은 사람들을 이렇게 보니까는 그 사람들이 마이클 잭슨도 뭐 50 초반인가 이렇게 죽고 뭐 엘비스 프레슬리도 40 중반인가 40 초반인가 정말 젊었을 때 죽었어요. 이 사람들 처음에는 예수 잘 믿는 예수 믿는 가정이었어요. 정말 온 가족이 정말 신실한 기독교 가정이에요. 그런 배경에서 자란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정말 잘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좀 이렇게 돈 맛을 알고 성공하기 시작하니까 마음이 그게 변질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사단에게 영혼을 팔았어요. 성공은 쟁취했습니다. 인기도 얻었어요. 세상에서 뭐 누구 부럽지 않은 뭐 돈과 명예 모든 것을 다 얻었어요. 그런데 일찍 죽더라고요. 그것도 그냥 죽는 게 아니라 마약 중독으로 죽던가 약물 중독으로 죽던가 자살하든가 한번 여러분 보세요. 인터넷 뭐 존 레논이라든지 뭐 폴 맥카튼이라든지 비틀즈도 그렇고 유명한 정말 그런 사람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예, 퀸의 그 리더였던 누굽니까? 예, 그 사람도 동성애자고 일찍 죽었고. 예. 저는 그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건 제 생각이지만 이건 영혼을 판 대가다. 예, 인기와 영혜, 인기와 명예, 돈은 얻었어도 일찍 죽더라고 이거죠. 그것도 비참하게. 사단이 이런 식으로 유혹을 하는 것 같아요. 예, 내가 성공하게 해줄게 이렇게 다가가는 거죠. 예, 근데 그 결과는 비참한 거죠. 예, 그래서 이 죄는 우리가 단호하게 대처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아멘. 여러분 죄와 싸우되 싸워야 된다고 합니다. 죄와. 그냥 죄를 우리가 그냥 쉽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죄와 싸워야 된대요. 예. 근데 피 흘리기까지 무슨 말이에요?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라는 거예요. 예. 왜? 그만큼 이 죄라는 것은 물리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성경에 믿음의 사람 중에 요셉이 있는데 요셉 들어보셨죠? 예. 요셉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예.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이집트죠. 애굽 지금의 이집트 팔려가가지고 정말 오랫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또 감옥에 또 들어갔다가 또 하나님의 은혜로 결국은 그 감옥에서 이제 나와서 나중에 애굽의 이집트의 총리까지 돼서 결국은 이제 가족을 다 구원하게 되는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또 그렇게 감당하는 너무나 신실한 믿음의 사람인데 요셉이 한 번은 종으로 팔려갔던 그 집에서 노예죠. 노예 신분이죠. 어느 날 안주인 마님이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요셉이 너무 건장하고 청년이고 잘생기고 뭐 이렇게 건장하고 이게 멋있어 보이니까 유혹을 한 거예요. 하루는
아무도 없을 때다 주인도 남편도 출타하고 종들도 다일 나가고 그랬을 때 요셉만 집에 있었어요. 찬스다 그러고 이 아줌마가 이제 다가와서 유혹의 손길을 나랑 동침하자. 응? 막 그랬어요. 그랬는데 요셉이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저는 종이고 이 집의 모든 것을 주인께서 주인님이 저한테 맡겨주셨는데 당신만은 제가 결코 당신은 주인님의 아내 아닙니까? 제가 그런 죄는 범죄 내가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고 거부를 했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계속 그냥 여주인이 계속 유혹을 하니까 옷을 잡고 막 그렇게 막 잡아당기니까 옷을 그냥 뿌리치고 옷을 벗어두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이일 때문에 나중에 누명을 써가지고 요셉이 나를 강간하려고 했다.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까지 이제 가게 되는데 죄라는 것은 요셉처럼 뿌리쳐야 돼요. 네. 저는 여주인 당신의 종이니까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하고 제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냥 응? 아, 이참에 한번 출세해보자, 내가. 어? 여주인한테 잘 보이면 뭐 좋지 않겠어요? 안 그래요? 예? 몸 내주고, 돈 벌고, 그렇죠? 뭐 즐기고, 뭐 이렇게 성공도 하고. 뭐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이 세상적인 논리로 하면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뿌리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죄는 뭐예요? 뿌리쳐야 된다는 거예요. 뿌리쳐야 돼, 과감하게. 예. 야고보서 4장. 7절, 8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 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주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마귀라는 존재는, 마찬가지로 죄라는 존재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대적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싸워야 돼요.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셉의 예화를 제가 이제 들어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죄를 가까이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 죄는 처음에 달콤한 모습으로 우리를 유혹을 해요. 창세기 3장 6절에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죄의 유혹에 빠졌는지 한번 볼까요? 창세기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 성경 많이 안 찾았는데 한번 창세기를 우리가 맨 앞에 있습니다. 한번 성경도 가끔 한번 이렇게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가 어디 있는지도 좀 알아야 되고 네? 창세기를 찾는데 막 중간부터 찾고 막 그러면은 안 됩니다, 여러분. 네.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성경을 영안 읽으니까 그냥 집에 가서 그냥 책꽂이에 딱 꽂아놨다가 일요일 날 되면 주일날 되면 갖고 오는데 먼지가 그냥 잔뜩 쌓여 있는 거 먼지 털어내고 한 번도 안 읽고 한 번도 안 보다가 창세기는 맨 앞에 있습니다. 3장 6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어짐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이제 이 사단이 뱀의 모습으로 사단은 영적인 존재잖아요. 사단은 이렇게 우리를 유혹할 때 그냥 유혹하지 않고 어떤 형상으로 와서 우리를 유혹을 해요. 예. 친구의 모습으로 와서 유혹을 하기도 하고, 예. 이때는 어떻게 유혹을 했냐면, 아담과 하와가 있던 에덴 동산에 온갖 동물들이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뱀도, 뭐 사자도 있고 코끼리도 있고 많이 있는데, 뱀도, 혐오스러운 동물이 아니라 그냥 친구였어요. 죄를 짓기 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뱀이 가까이 다가오는 것은 뭐 문제가 아니어서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는 일이 아니었어요. 뱀이 다가온 친구가 오니까
친구가 와서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이 동산에 이 과실들을 먹지 말라고 했니? 동산에 이 열매들을 먹으면 안 된다고 했니? 그랬을 때 하와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 먹어도 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했어. 사단이 의도적으로 알고 이제 접근을 한 거죠. 아니야, 그렇지 않아. 응? 하나님 같이 좋은 분이 너희들한테 왜 이거를 응? 왜 그렇게 못 먹게 하겠어? 먹어. 그 말을 듣고 그 과실을 보니까 어때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여러분 이렇게 죄의 유혹에 빠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마음이 이렇게 가까이 가게 되면 끌리게 되는 거예요. 죄라는 게 그렇잖아요. 예. 이런 식으로 사단은 유혹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단의 유혹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을 할수 있어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단은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산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아멘. 사탄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혐오스러운 모습으로 진짜 마귀의 모습으로 사탄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뿔 달리고 그런 모습으로 다가오면은 우리가 사탄의 유혹에 빠질까 안 빠질까? 도망가죠 무서워서 아니라니까요. 천사 같은 모습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천사 같은 모습으로. 예. 아기를 유혹할 때 유괴범이 어때요? 사탕 주면서 얘야, 응? 삼촌이 맛있는 거 줄게, 맛있는 거 사줄게.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렇죠? 무섭게 하면 그 아기가 따라가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우리가 죄가 좋아서 유혹에 빠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죄를 우리가 대적하고 단호하게 끊고 우리가 물리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어떤 분별력이 필요하냐? 로마서 12장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우리는 분별할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죄의 유혹을 우리가 멀리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죄는 아까도 얘기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달콤한 모습으로 다가와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넘어지는 이유가 그렇게 우리가 방심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마귀는 그 틈을 놓치지를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잘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너무 잘 알아요. 우리가 뭘 주면은 넘어올지. 만약에 사탕을 줘서 안 넘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유혹을 합니다. 예, 무섭게.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두렵게 해서, 내가 네딸 잡고 있는데, 너돈안 주면 네딸 죽어. 뭐 이런 식으로 유혹을 한다든지. 예. 이런 식으로 사단은, 우리에게 공격을 해옵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에게 분별력이 필요해요. 분별력이. 어떤 분별력이 필요하냐?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우리가 뭐 어떤 기분 나쁜 일이 있을 때 화를 낼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화를 너무 오래 갖고 있으면요. 안 좋은 행동으로 나타나요. 예. 이 화를 빨리 삭혀야 돼요. 그래서 그때 분별을 해야 돼요. 아, 이거 마귀가 날틈 타는 거구나. 나를 화가 나게 해서 내가 잘못을 하게, 죄를 짓게 만드는구나.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화가 날, 뭐 어떤 기분이 나쁜 일에, 뭐 어떤 일이든지 마찬가지죠. 그렇죠? 우리를 죄 짓게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아,
우리가 깨어 있으면은 이게 느낌이 와요. 아, 이게 부부싸움을 하다가도 싸우려고 하면, 아, 이거 또 사단이 또 틈을 타는 거구나. 아, 이간시키는 거구나. 그걸 알면 넘어가지 않을 확률이 높아요. 예. 그래서 분별력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을 말하는 거예요. 뭐가 옳고 뭐가 잘못됐다는 거. 선과 악을 구분하는 능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사단이 뱀의 모습으로 다가왔을 때 뱀이 사단인지 그리고 사단이 어떠한 존재인지 알았다면 넘어가지 않았겠지만 그냥 뱀은 친구였으니까 그때 당시에는 예. 몰랐어요. 사단의 그런 존재에 대해서. 그리고 또한 분명히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어요. 너희가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은 식물로 내가 너희에게 준다. 과일이든지 뭐 야채든지. 근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마라. 안 된다. 먹는 날에는 너희가 죽을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예. 들었거든요. 아담도 듣고 하와도 듣고. 근데 뱀이 얘기를 했을 때 어땠어요?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명히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뱀의 유혹을 받고 이미 어떻게 된 거예요? 말이 바뀌었어요. 먹어도 되나 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씩 이미 넘어간 거죠. 예.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냥 그대로 해야 돼요. 가감하지 말고,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그냥 내 생각으로 그냥, 뭐 그냥 그렇게 내 경험으로 판단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냥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냥 때로는 우리가 좀 단순해질 필요가 있어요. 믿음이라는 거는. 이렇게도 죄보고 저렇게도 죄보고 따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요. 쉽지 않습니다. 예. 결국 아담과 하와가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아무리 뱀의 유혹이 달콤했어도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 하셨잖아. 우리 인생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거 어긋나면 안 돼.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가 우리는 분리될 수밖에 없어. 죄에 빠질 수밖에 없어. 우리는 사단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어. 그걸 분별을 했어야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우리는 분별력도 필요하지만 우리는 분별하지 못해서 사실 죄에 빠지는 건 아니에요.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 어떤 것이 선이고 어떤 것이 악인지 알아요. 대부분은. 여러분 술이 다 좋다고 합니까? 아닙니까? 대부분은. 담배가 좋다고 합니까? 나쁘다고 합니까? 담배 가게도 써 있어요. 엄청 무서운 무시무시한 그림 그려놓으면서 이거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해롭습니다. 써 있어요. 그런데도 어때요? 담배 피죠. 왜 그래요? 좋으니까. 좋으니까. 만약에 술맛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말 너무 써. 담배 맛이 너무 구려. 예? 담배를 입에 댈 때마다 누가 그거를 가까이 하겠어요? 예? 좋다니까. 좋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옳고 그름을 몰라서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선과 악을 몰라서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먹을까요?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죄를 뿌리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알지만. 예. 부모님한테 잘해야 되는 거 누구나 알아요. 그렇죠? 근데 왜 부모님을 갖다 버립니까? 자기를 낳아주고 키워준 부모님을 왜 갖다 버려요? 살아계실 때 잘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말로는 그래요. 근데 왜 부모님을 갖다가 외롭게 만들고, 왜 갖다 버리고, 예를 들면 이거 하나만 봐도 살인하는 게 나쁜 건지 알아요 몰라요. 왜 살인합니까? 근데 사형수들 나중에 이제 죽기 전에 예수 믿고 이렇게 간증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회개하고 죽기 전에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 그래서 이제 천국 가는 사람들도 그런 간증들도 많이 이렇게 들어보는데 그런 사람들 간증 들어보면은 막 엄청난 살인마들 있잖아요. 막 사람들을 일가족을 죽여가고 자기 앞마당에 묻어놓거나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때는 모른대요. 마귀가 이게 딱 틈을 타면 자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완전히 미친 거예요. 그냥 예.
자기가 자기가 아닌 거예요, 그냥. 예, 뭐, 뭔가에 홀린 것처럼. 그래서 그렇게 그런 행동을 한대요. 자살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살 쉬운 줄 아세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물에 빠지려고 하는데 물이 너무 무섭대. 물이 막 무서우면은 그 사람은 죽어도 자살 못해요. 예? 옥상에서 뛰어내리려고 그랬는데 너무 무섭대. 예? 저기 떨어지면 나 어떻게 되는 거야? 뭐 자살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자살하는 사람들은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뭐에 홀려가지고 하는 거예요. 귀신한테 홀려가지고. 예. 그러니까 우리는 몰라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행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래서 마치 요셉이 주인의 아내가 유혹해 올 때 그것이 잘못인지 알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잘못인지 알았는데 받아들였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죠. 절대 요셉은 오늘날의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었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어떤 이유가 됐든지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고,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면 아멘하고 순종하는 거고, 하나님의 기준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세상의 기준, 나의 기준이 아니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우리 인생이 참 평안이 필요해요, 그렇죠? 이 안식이 없는 불안한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다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돈도 버는 것이고 성공하고 싶어하는 것이고 연예인도 되고 싶어하는 거, 그런 거 아닐까요, 여러분? 만약에 연예인이 됐는데 그냥 막 날마다 불안해. 그럼 누가 연예인 되려고 하겠어요? 돈도 못 벌어. 돈이 안 되는데 연예인을 하려고 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런 바보가 누가 있겠어요? 그렇죠? 다 행복해지고 싶어서 그냥 건물주가 되고 싶은 거고, 그렇죠? 연예인이 되고 싶은 거고. 다 그렇다는 거죠. 근데 이 땅에 참 평안, 만족이 있습니까? 없다는 것이에요. 예. 그 이유가 뭘까요? 죄로부터 자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엘비스 프레슬리가, 그 마이클 잭슨이 그렇게, 여러분, 마이클 잭슨 집이 얼마나 큰 줄 알아요? 네버랜드라는, 예, 집이 무슨 뭐 놀이공원, 놀이동산만 해요. 예. 차라도 한참 들어가야 되는데, 그 정문까지, 자기 그 현관까지 들어가려면은. 근데 그 얼마나 누렸어요? 50 초반, 네, 뭐 60, 70도 못 살고 죽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성공이 결코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네. 마이클 잭슨은 왜 약물 중독에 빠져서 결국은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을까요? 불안하니까. 내가 이 인기를 이제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사람들이 이제 내가 나이 먹었다고 인정해주지 않으면 어떡하나. 나 점점 인기가 떨어지는 것 같아. 이제 돈도 이제 못 버는 것 같아.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는데도, 예, 욕심이 끝이 없는. 결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없어. 우리의 심령을 채워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죄로부터 자유한 이거를 우리가 배워야 돼요.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면 우리는 자연의 평화를 주는, 할렐루야. 예, 돈, 전 거짓말이 아니라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면 정말 내가 뭐 많이 가지 않았어도 정말 너무나 기쁘고 평안합니다. 예, 진짜예요. 예수님이 이 평안을 주시고 싶어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다윗에게는 오늘 이 말씀, 저번 주에도 우리가 보았더니 시편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 다윗에게는 일생 많은 대적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대적을 물리치고 승리했습니다. 물론 다윗도 마귀의 시험에 빠져서 넘어질 때가 있었죠.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큰 대가를 지불해야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하지만 다윗이 결국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또 대가 지불을 했고 죄로부터 완전히 돌이켰기 때문이에요. 예.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지막에 대적들을 다 물리치고 나서, 오늘 말씀 5절 6절 한번 볼까요? 시편 3편 5절에서 6절 시작.
내가 누고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이 세상에 얼마나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렇죠? 뭐 무더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불면증, 불안하고 우울하고, 그래서 수면제 없이 못, 정말 잠을 잘 수 없는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 사람들 중에서는 정말 대부분 돈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예, 돈이 많다고 잠을 잘 자는 게 아니에요. 예, 좋은 침대에서 잔다고 잠이 잘 오는 게 아니에요. 수면제 없이는 잠을 못 잔다니까요. 불안해서, 예, 공황장애 뭐 이런 거. 이유가 뭘까요? 죄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예. 평안이 없는 거죠, 마음에.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코 골고 잘 자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도 잠을 잘 잤냐면,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고 해도, 다윗은 전쟁의 용사라고 했죠. 일생 전쟁을 하면서 살았다고 했죠. 천만인이 자기를 에워싸 한다고 해도 두렵지 않대요, 여러분. 여러분, 조폭이 여러분을, 예? 한 10명만 둘러싸고 있어도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워요. 1대1로만 해도 뭐 깍두기 머리 하고 딱 인상 좀 그냥 안 좋은 사람이, 예? 딱 그냥 우리 앞에 있어도 그냥 벌벌 떨죠, 우리는. 천만인이, 천만인의 적군이 나를 둘러싼다고 해도 난 두렵지가 않대요. 이 비결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 비결을. 예. 어떻게 다윗은 이렇게 평안할 수 있었는가. 예. 그것이 결코 돈이나 성공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죄를 벗어나게 되면 평안과 자유함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불안함이나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오직 주님만이 그러한 죄와 사망, 그리고 두려움과 모든 공포와 저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하시고 참된 안식과 자유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아멘. 우리는 이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자유함을 얻게 됐어요. 할렐루야. 이 종의 멍에라는 것은 죄의 종의 멍에를 말하는 거예요. 예.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는 항상 자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양떼가 울타리를 벗어나면 위험해요, 안 위험해요? 위험하죠. 사나운 짐승이 있을 수도 있고 길을 잃을 수도 있고, 그렇죠? 낭떠러리에 떨어질 수도 있고. 근데 울타리 안에 있는 한, 그렇죠? 주인이 옆에 있는 한 안전해요, 안 안전해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도 주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아멘. 예.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북한에는 아직도 2,500만, 2,300만 우리 동포들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부자, 그들 때문에 그들이 여전히 핵을 개발하고 무기를 개발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굶주려 가고 있고 그 노예로 살고 있어요. 노예로. 예. 그들이 벗어날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마찬가지예요. 이 김정은이 죽으면 이제 그들은 노예로부터 더 나쁜 놈이 뭐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안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72년간의 노예 생활을 해방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유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자유하게 되는 것이에요. 해방이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죄를 결코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 그렇게 살잖아. 뭐 어쩔 수 있어? 이거는 세상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범죄의 전쟁이라는 영화 아세요, 여러분? 마동석이 주연하는 영화인데, 여러분, 왜 범죄와의 전쟁을 합니까? 뭐 어쩔 수 있어? 뭐 저 무식한 놈들. 이 범죄와 전쟁을 하려면 무시무시한 그런 조직 세력들과 싸우려면 경찰들이 희생을 하기도 하고 해요. 많은 시민이 희생을 하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싸워야 되는 거예요? 범죄를 못된 사람들을 물리쳐야 되니까 좋은 세상을 만들어야 되니까 안 그래요? 그냥 어쩔 수 없잖아. 그렇게 살면 어떡해요? 그럼 이 세상이 어떤 범죄의 소굴이 되겠죠. 네. 그래서 죄라는 거는 마찬가지로 결코 어떤 이유로라도 타협하거나 합리화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리고 그 배후에는 우리의 대적인 마귀가 있다는 것이죠. 마치 먹이를 기다리고 있는 뭐 정말 그 사자와 같이 죄의 먹잇감을 던져놓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결단해야 됩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가까이 하지 않겠다는 결단과 다짐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리고 우리 힘으로는 사단과 죄를 상대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것이 영적인 싸움인 것을 기억하고, 오직 말씀과 기도로 늘 깨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이겨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다음 한 주간도 남은 인생 정말 이 죄와 싸워서 꼭 승리하는 인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348장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348장 조금만 천천히 반주해 주세요. 빠른 찬양이니까. 348장 마귀들과 싸울지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 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 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 3절합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사 예배 자리로 불러주셔서 또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 다음 한 주간 남은 일생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물러나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 늘 거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죄와 주님 또 싸워 이길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주여 물러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쉽게 타협하거나 주님 우리가 주님 물러나가지 않게 하시고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님 주신 힘으로 말씀 의지하여서 하나님 늘 깨어 기도함으로 주님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생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늘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심으로 주님 우리 남은 생이 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참된 평안을 얻는 비결, 죄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를 가까이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 죄를 우리가 하나님 단호하게 끊어버리게 하시고 멀리하게 하시고 우리가 늘 하나님과 가까이 주님 살아가는 우리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다음 한 주간 또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붙들어 주시어서 우리 남은 인생이 결코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인생 될 수 있도록 더 이상 죄에 우리가 무릎 꿇지 않도록 타협하지 않도록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돌파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와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충만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죄와 죽기까지 싸우며 죄로부터 벗어나 참된 평안 주님의 안식 누리며 주님의 영광에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10년 가운데 우리 프레프 교회와 사역 가운데 이 나라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